몸으로 부딪혔을 때는 좀 몸이 아팠고요. 예, 입으로 만났을 때는 재밌었던 것도 같아요. 예, 선배님. 저 했던 얘기 같은데 언제나 이렇게 순두부 터치를 자랑하셔서 보내주시는 킥도 안전한 킥들이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춤추듯이 액션씬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옆에서 서포트를 맡은 강대진 참사관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 대사관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태중기 참사관 역의 구교환입니다. 서로 몸을 부딪히는 액션과 또 남다른 티키타카까지 펼쳐주셨습니다. 이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몸으로 부딪혔을 때는 좀 몸이 아팠고요. 예, 입으로 만났을 때는 재밌었던 것도 같아요. 서로의 또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끊기도 하고 또 훅 들어오기도 하고 역시나 또 몸으로 맞추는 거는 몸끼리 부딪히다 보면 또 아프기 마련이니까요. 그래서 아파가는 아픈 와중에도 우리가 참 그래도 이 정도면 호흡이 잘 맞았다. 예,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선배님. 저 했던 얘기 같은데 언제나 이렇게 순두부 터치를 자랑하셔서 이렇게 그 소품 같은 것도 되게 안전 소품이고 선배님이 보내주시는 킥도 안전한 킥들이었어가지고 네,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춤추듯이 액션씬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무에 그 재밌는 춤을 함께 추는 기분이었어요. 네.